바쁜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맛. 한 끼만큼은 맛있게 먹고 싶은 욕심.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욕심만큼 정말 잘 먹고 있나요? 좀 짜게 먹어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올바른 식습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든든함을 선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인데요. 가볍게 즐기기에 부담 없는 휴게소표 먹을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안이 뭔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죠?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희는 식품의약품 안전차와 함께 덜 짜게 덜 달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넘치면 모자름만 못한 법이잖아요. 나트륨 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생활 속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충북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휴게소에도 건강한 음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요? 참새가 방학한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달달 짭조름한 간식은 도로 위에서 느끼는 소확행 아니겠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 혹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고요. 거의 뭐 저희들은 한 3,000mg 정도 먹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뭐 누가 알고 다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음식 알려주세요. 주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식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손질하는 재료가 좀 낯섭니다. 사과네요. 지금 어떤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저희 음식 사과 카레 덮밥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 카레 덮밥이라고요? 실제로 카레와 채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는 반나 충주 휴게소의 신메뉴 저희 음식 사과 카레 덮밥이 출시됐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하는 맛있는 밥도둑 카레에 채소와 사과를 듬뿍 넣어 만드는 사과 카레. 만드는 과정도 기존 방법과 다르지 않아 쉽네요. 사과 카레 덮밥 완성입니다. 겉보기에 기존 카레와 다르지 않은 자태.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기존 카레와 비교하니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다행히 신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인데요. 더염식 사과 카레 덮밥에 대한 솔직한 평 부탁드릴게요. 맛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요. 충주가 사과로 유명한데 사과가 카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입맛에 맞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뭐 휴게소 음식은 뭐 대체적으로 뭐 짜고 맵고 그리고 막 강렬한 음식만 찾는데 제가 와서 이제 저염식 카레 한번 먹어보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행사장으로 가볼까요? 뭔가 시식을 하는 코너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냠냠. 아니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먹는 건가요? 여기는 무슨 코너인가요? 아, 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짜고 너무 단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짜고 덜 달게 그런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두부 참깨쿠키 시식 코너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착한 간식이네요. 네, 두부 쿠키 한번 맛보고 가세요. 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간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두부가 주 재료라 믿을만하고 자극적인 맛 없는 두부 참깨 쿠키입니다. 일반 과자는 짜고 많이 질리고 약간 그런데 이 두부 과자는 뭔가 짠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간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시네요.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 간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곳에서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네요. 소금물과 라면 국물을 비교해 마시면서 내 미각을 테스트하는 코너라고 하네요. 라면 국물 먼저 드셔보실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물이야. 물이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먹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로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각 체험 외에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휴게소 한 켠에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가는 이들의 눈길 밝기에 사로잡기에 충분하네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류 섭취량도 조금 더 줄여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여해보니까 참 소금 조금 적게 먹어야 섭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식생활 조금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꼭 약속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천등산 휴게소입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저염식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천등산 고구마 정식입니다. 염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염도 측정기로 염도를 측정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측정된 수치는 256mg이네요. 하루 평균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5,095mg. 한 끼 식사에 이 정도면 꽤 낮은 염도인데요. 된장찌개 염도가 708mg인 걸 보면 저염식 신메뉴 정말 성공적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규 저염 메뉴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저염식을 먹을 수 있다니 골라먹는 재미에서 건강식 먹는 행복까지 일석이조네요.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한 끼 대충 때우려고 휴게소를 찾았다면 이젠 건강식을 챙겨보세요. 잠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 좋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염식단을 이제 많이 요새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메뉴가. 아주 맞췄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어서 저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천등산 휴게소에 오니 저 음식이 있어서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고구마를 먹어야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지켜야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죠. 나트륨과 당을 내리면 내릴수록 건강은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지자고요.